이번에 만들 아이템은 엄벌룬 사막 여우입니다. 여우의 얼굴 특징과 꼬리에서 포인트를 잡았고요.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다리 모양에서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륙공을 중지로 절반 잡고 검지로 잡은 만큼만 보겠습니다. 바람은 빼지 않고 매듭은 살짝만 지었습니다. 주인구 쪽에서 방울을 하나 꼬고 있어요. 이 머리 방울인데요. 약 3cm 정도 방울을 꼬아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귀 부분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 5cm 방울, 그 다음에 2cm, 그 다음에 3.5cm 방울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방울을 만들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총 몇 개인지 확인하고 갈게요. 아직 방울을 계속 연달아 꼬고 있거든요. 예, 대칭으로 가서 역으로 다시 3.5, 2cm, 5cm에서 총 6개 방울이 만들어집니다. 네, 6개 방울을 모두 만들었고요. 잠그고 있어요. 예, 잠근 다음에 중간에 3.5cm 방울이 있는 꼬임을 또 잠근 자리에 함께 꼬아줍니다. 이 부분이 귀가 되는 거죠? 예, 양쪽 귀가 됩니다. 네, 잠갔고요. 그 다음에 꼬집어꾸기를 하고 있어요. 예, 두 작은 2cm 방울들을 각각 꼬집어꾸기 해서 귀를 표현해 줍니다. 귀가 완성이 된 거네요? 네. 예. 그 다음에는요? 6cm 정도 방울로 목을 만들어 줍니다. 목방울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 다리 방울을 만들 건데요. 여기서 방울이 여러 개니까 한번 천천히 쫓아가 보세요. 방울 두 개째 만들고 있고요. 첫 번째 방울은 허벅지 부분에 대한 방울이고요. 두 번째 방울은 종아리 부분에 해당하는 방울이고요. 세 번째는 발에 해당하는 방울입니다. 네, 계속 방울을 꼬고 있어요. 예, 방울 사이즈는 3cm, 2cm, 그 다음에 2cm,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역으로 2cm, 2cm, 3cm 방울 총 7개를 꼬아줍니다. 7개 만들어서 잠갔습니다. 예,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2cm 방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방울을 꼬집어꾸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어서 몸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다리는 반복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몸통도 대략 6cm 정도 방울을 만들고요. 뒷다리도 앞다리와 같은 방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울을 계속 꼬고 있어요. 예, 총 7개의 방울이고요. 네. 마지막 방울을 꼬고 있는데요. 앞조절을 하나 봐요. 예, 꼬리 쪽에서 약간의 꼬리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뒷다리를 만들면서부터 앞조절을 하면서 꼬고 있습니다. 앞다리 만든 것처럼 꼬집어꾸기를 하고 있어요. 예, 발에 해당하는 방울을 꼬집어꾸기 해줍니다. 방울을 정리하고 있고요. 꼬리가 남았네요. 휘임을 통해서 여우 꼬리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S라인으로 휘어줍니다. 네, 지금 휘고 있고 꼬리 부분을 많이 잡아 당겨주네요. 꼬리 끝이 좀 더 가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다 만들었고요. 주둥이는요? 이 주둥이도 가늘게 만들기 위해서 매듭을 앞쪽으로 당겨준 천천히 당겨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네, 정말 뾰족해지는 것 같아요. 다 완성이 된 거죠? 예, 완성은 다 됐고요. 여기서 다리 모양에서 다리 허벅지 방울을 엇갈리게 놓으며 약간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네, 전체 모습 한번 보세요. 다리가 일자로 놓여있지 않고 사선으로 놓여있거든요. 정말 생동감 있어 보여요. 예, 자세에서 조금 변화를 주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뵐게요. 알림도요. 궁금한 점이나 응원의 댓글도요.